상을 헐어버릴 것 같으면은 내 모습을 헐어버리고 범죄상의 계시 허망이라고 하니까 별볼 일 없다 이렇게 헐어버리면은 단멸 아무것도 없는 단멸에 떨어질 것이니 단멸한 그런 생각을 가져 있는 사람은 손감지 가요. 손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덜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별볼 일 없는 것 같이 그런 허물이 붙게 되고 또 그런 단멸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아 변견은 가운데가 아니고 그런 가쪽 변견에 떨어지는 허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. 생사에도 머물 것 없고 열반에도 머물 것 없이 항상 우리는 진공묘의 등기왕 삼매 속에서 금강경을 읽어야 된다. 세 번째는 그 금강경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무주성 보시라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이 몸뚱이가 끝나더라도 과거, 현재, 미래에 계속 연결되어가면서 복상, 복상, 복덕으로 부족된 그 얼굴의 복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. 응? 이 무담범을 물장인데.